이슬리의 TV. IJ웍스의 모바일 앱 인텔리전스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 2016년 상반기 구글 플레이 게임 카테고리 총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. 먼저 상반기 구글 플레이 전체 다운로드 건수는 4억 8천만 건 규모로 전년 동기간 5억 2천만 건에 대비해 약 8.6% 하락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매출은 올랐다는 점에서 신규 게임보다는 기존 게임의 매출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 또한 6월 말 기준 구글 플레이 장르별 비율은 RPG가 19.8%이며 이어 캐주얼, 액션 등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. 매출 기여도는 RPG가 54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RPG의 게임당 매출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반면 캐주얼 게임은 단 1.5%로 매출 기여도가 매우 낮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. 보드게임은 장르별 게임 비율에서는 기타로 분류될 정도로 앱수가 적지만 모두의 마블의 인기로 매출 기여도 부문에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또한 전체 유저 중 결제 유저의 비율은 4.7%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. 결제 금액 구간별 유저 비율을 살펴보면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한 유저가 75.8%로 단연 가장 많았고요. 그리고 11만 원에서 49만 원, 50만 원에서 99만 원, 100만 원에서 499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. 상반기 동안 10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과금 유저는 결제 유저의 3.2% 정도로 전체 유저의 0.15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들의 매출 기여도는 41%로 적은 수의 고과금 유저가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다양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긴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게임들이 유저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. 헝그리의 TV.